안녕하세요. 세나토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들도 올라오고 잎은 패이지 않는 가느다란이 긴 것도 있고 이렇게 패인 것도 있고, 근데 옆에를 보니까 봄에 어린 순처럼 새순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얀이 밀가루가 살짝 뿌려진 것처럼 색깔도 있고, 또 깨끗한 봄철 부드러운 순처럼 이 새순들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왕고들빼기인데, 이 왕고들빼기는 봄에는 어린 순과 뿌리까지 이렇게 쌈을 싸서 먹기도 하고, 양이 많으면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여름, 가을 내내 올라오는 새순은 쌈을 싸서 먹었죠. 그리고 꽃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가을인데 새순들이 올라옵니다. 이 새순을 캐서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흰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백룡두라고 하는 이 왕고들빼기 뿌리의 모습인데, 이 가을철에도 이 왕고들빼기는 이 부드러운 순과 이 뿌리까지 같이 해서 쌈싸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양이 많으면 김치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 뿌리를 보십시오. 지금 가을에도 뿌리에 힘이 없이 참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왕고들빼기는 한두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이른 봄에도 새순이 올라오고 가을에도 씨앗이 떨어져 발아한 것이 또 새순이 올라옵니다. 해서 이 가을철에도 봄철처럼 부드러운 순과 이 뿌리까지 쌈이나 나물로 또 김치로 해서 먹습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그 쌉스름한 맛이 일품이고 야생초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약성 또한 좋습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도 특히 좋고, 암 환자분들이 꾸준히 먹고 나았다는 사례도 있고, 간 건강이나 기력, 정력, 스트레스, 피로 해소, 고혈압, 면역력, 불면증, 수면 효과, 진정 효과 등도 있고, 기관지 질환, 혈관 질환 등에도 다양하니 효능이 있습니다. 왕 고들빼기였습니다. 그럼 사냐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